93cm. 이제 박성률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표정에서 힘이 보이죠? 그렇죠. 굉장히 힘이 좋아서. 서브도 좋았어요. 레시브는 정확합니다. 힘원으로 갑니다. 어우, 앞쪽이에요. 브로킹 포인트. 자, 수상윙 들어가서 힘원을 차단시키는군요. 자, 이제 오늘 한국전력은 지금 국내 선수들 위주로 경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 반면에 OK저축은행은 말씀드린 대로 다 레귤러 멤버가 다 나왔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부담은 OK 쪽이 더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집중력이 조금 떨어질 수 있거든요.